그러게 이거 잘못하다 엄한 개만 잡는 거 아닌가 몰라. 암튼 금동아 제발 얌전하게 좀 있자. 어? 알았지? 한편 그 시간 고순이도 출발을 재촉하는데 어? 그런데 어째 여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완전 반대예요. 고순아 너무 조용해서 문제예요. 자냐 어찌나 이렇게 조용해. 난생 첫 외출에 긴장한 걸까. 벌써 한 시간째 차에 올라탄 그 자세 그대로 미동조차 없는 녀석. 아유 얼음이다 얼음. 아이고 우리 고순이 다리 지나갔다. 한 자세를 어떻게 이렇게 있었었어. 운동이라고 섞어놔야겠어요. 나가기 싫어요. 걱정스러운 아주머니 잠시 바람이라도 쐬주게 해주려는데 아이고 아이고 뭔가 내 소리에 눈치름질. 아이고 6년 만에 내려왔으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긴장을 풀어주려는 아주머니 속도 모르고 자꾸만 20자리만 찾는다. 아이고 꼬리가 게다가 고순이는 아침부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황. 먹어봐 냄새 맡아봐.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먹어봐 먹으면 발 한번 차라리 활발한 게 나아요. 이렇게 신경 쓴 게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 무려 6년 만에 시도한 외출인데 녀석에게 활기를 찾아주려고 나선 길이 혹시 더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머니는 지금 마음이 심란하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게으름뱅이 킹은? 가자. 왜 그래? 킹하지 고쳐달라면은 귀여워요. 시간 남았어. 인형 같아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점점 한계에 치닫는 저질 체력. 아이고 위태위태 저러다 숨 넘어가겠다. 결국 이 집도 잠시 휴식 결정. 답답해서 그런가 봐요. 먼저 실신 직전이 킹을 황급히 그늘로 대피시키는데 생애 처음으로 떠나는 둘만의 여행. 시작부터 도무지 쉬운 게 하나도 없다. 몸이 너무 뜨겁다 야. 킹아 원래 불독 체력이 좀 약한데다가 얘는 비만이라 가지고 지금 몸이 완전 한증막한증. 고도 비만 킹에게 30도를 웃도는 날씨는 그야말로 살인 더위.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 아이고, 시원한 물로 응급 조치를 하고 나서야 간신히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개운. 자 이제 더위도 가셨겠다. 또 하필 누운 자리에 시원한 그늘까지 들이오니 서서히 정신이 혼미해지는 킹. 나도 가야 하는다. 가야 한다. 강아지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네, 매력 있죠. 이러고 있다. 이대로 뒀다간 해질 때까지 잘 끼세. 할 수 없이 30kg의 녀석을 또다시 옮기는데 이러다 정말 성우 씨만 다이어트 돼서 오는 건 아닌지. 아무튼 이 커플 여러모로 걱정이다 걱정. 그 시간 농사일을 마치고 뒤늦게 출발해 부지런히 나주를 향해 달려오는 탁성호 아저씨와 복실이도. 이야 간만에 코에 바람 지대로 넣는 링컨도 저마다 말랑말랑한 시간을 보내며 여정을 재촉하는데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아직까지는 뭐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주의 시골 마을. 자 이제 이곳에서 우리의 오총사는 화려한 첫 만남을 맞이하게 된다. 외지 사람들 다 오네요 이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커플은 멀리 성남에서 달려온 민준 씨와 링컨. 무려 4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행에 고단할 법도 하건만 오 녀석들에겐 피로도 고생도 다 남 얘기다.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자연의 향기. 맛있어 맛있어. 한편 다음으로 도착한 금동인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이고 사방팔방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느라 바쁘다 바빠. 이틀 동안 시끄럽겠구먼. 그렇게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던 금동이 그러다 뭐라 둘이 딱 마주쳤다. 누가 까부리들 아니랄까봐 첫인사 한번 요란하게 나누는 녀석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편 이 와중에 여전히 긴장 모드로 일관하는 녀석이 있었으니 자꾸 뒤로 가요. 에휴, 생애 처음 본 낯선 풍경과 사람들. 고순인 지금 이 상황이 영 불편하게만 하다. 어이구 사람이 많으니까 두려워. 불안하. 긴장한 탓인지 자꾸만 움츠러드는 몸. 그런 고순이를 달래보겠다고 링컨이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데 오빠야 깜짝이야. 오, 갑자기 고순이가 돌변했다. 저런 표정이 있네요. 성깔은 있네 또. 성깔은 있어.
야, 예민해진 너무... 탓에 성격 폭발한 고순이. 이런 상황도 모르고 이번에 눈치 없는 금동이가 들이대는데. 너도 다 갈라. 저 내 이럴 줄 알았다. 알았어.